더불어민주당 청주시 서원구 지방의원들과 당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장섭 전 충청북도 정무부지사의 청주시 서원구 출마를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주시 서원구 핵심 당원 일동은 이분의 청주 서원구 출마에 대해 단호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바입니다. 이 전 부지사가 예비후보 등록도 하기 전에 벌어진 이례적인 출마 반대 기자회견. 청주 흥덕 출마가 거론되던 이 전 부지사가 예상과 달리 청주 서원으로 선회하자 지역과 무관한 인물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당 출마 예정자를 견제하고 나선 겁니다. 중앙당 차원에서 이미 공언한 대대적인 현역 의원 물갈이 방침이 압박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선 자체가 보이콧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해서 나왔습니다. 전략 공천도 있을 테고 공천 심사 과정 속에서 단수 공천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6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충주 선거구의 당내 경쟁도 치열합니다. 김경욱 전 국토부 제2차관과 박지우 전 충북도 서울사무소장, 박영태 전 광명경찰서 도덕파출소장이 당내 자격검증을 통과한 상황에서 맹정섭 민주당 전 충주 지역위원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당 검증위원회에서 자신의 검증을 보류하고 있다며 경선 과정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음모론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검증 절차를 통과하자 말을 바꿨습니다. 제가 지금 상황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은 아직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후보군이 형성되면서 선거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어느 때보다 치열할 공천 경쟁을 앞두고 벌써부터 공천 후유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규명입니다.